어디 하나 모난 데 없이 다정하게 이어진 산과들. 소량기 가득한 숲에 누군가 날선 소리를 낸다. 팽팽하게 시위를 당길 땐 숨을 참고 전투에 나선 무사처럼 사방을 달리며 활을 쏜다.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는 옆에서 화살이 이렇게 쏘아놓고 다시 내가 몸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쏘면서 이렇게 크로스가 된 거예요. 관통을 한 거죠. 온몸을 움직이며 활을 쏘는 건 범남 씨 나름의 수련 방법. 춤추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택견의 스텝이에요. 택견과 활쏘기의 조합이라니. 진정 은둔 고수라도 만난 것일까? 가을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아침부터 폴짝폴짝 뛰어오르는 아이들. 이거 예전에 제가 타고 싶어서 산 거예요. 제가 타고 싶어서 샀는데 얘네들이 이제 태어나고 크고 그랬어요. 이게 따뜻해서 나뭇잎도 한번 차고 해야지. 왕년에 아빠는 했어. 살살 승부욕을 불지피던 범남 씨. 은근슬쩍 화살통을 내민다. 이거 해도 되고. 일단 얘로 할게. 언제 쏴야 돼? 점프해서. 점프했을 때. 아빠가 가르치는 건 늘 이런 식이다. 놀다 보면 그게 어느새 수련이 된다. 그 정도는 돼야 고수야. 쏠 수 있어, 혼자. 아, 타이밍이 이렇게 한 번씩 딱 뜰 때마다 엄청 어렵지 사실은. 화살. 화살 주울게. 아, 저 일단 줘. 제 화살 보이래요. 어려워? 어려우면 두 번 뛰면서 두 번에 한 번 꼴로 해. 뭐든 재미있어야 한다는 게 아빠의 지론. 안 찍어지 말고. 오. 70을 높게 해. 오. 그 사이 말을 끌고 나온 큰딸 혜민이. 이 집에서 키우는 태풍이라는 말이다. 가지고 네 발 다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네가 보면서 가고 일단은 두 손 꼭 잡고 말을 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곱비 대신 활을 잡는 혜민이. 달리는 말과 호흡을 맞춰 대담하게 화살을 쏜다. 활을 쏴라. 마상 활쏘기를 하는 범남신 일찍부터 아이들을 말에 태웠다. 짧아 길어. 자, 아예 이제 겨울 신발을 신고 왔네. 응? 아니 장화 들어서 갖고 안. 괜찮아, 좋다야. 응? 바닥이 바닥도 괜찮고. 고소. 가. 막내 혜원인 3살 때부터 말을 탔으니 걸음마를 배우듯 말타기를 배운 셈이다.
무지막지한 폭염으로 여름 내내 쉬었던 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날. 말 달리기 좋은 가을 아침이다. 애들, 그때 다 어디 갔어? 태훈아! 찾기도 힘들어. 밥 먹어. 누나는? 등교 시간을 코앞에 두고 집으로 내려온 아이들. 많이 늦었어. 부르라고 할까? 저기 내가 아까부터 내려오라고 했더니. 불러야지. 30분 내에 부른다며. 35분에 불렀잖아. 아침 운동을 격렬하게도 했으니 고추장 하나로도 입맛이 달다. 니네 밥맛 좋니? 어? 진작에 이렇게 살았어야지. 운동하고 나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평소에 끼적끼적 뭐 잠이 안 깨가지고 막 밥이 안 넘어간다고 그러더니 계란 이렇게 조금 해서. 아, 이상하다. 지각이야 하건 말건 아침은 든든하고 볼 일이다. 아버님은 보통 아침에 같이 식사 안 하나요? 같이 안 먹어요. 네. 네. 같이 안 드세요? 아침에는 뭔가 어딘가서 멋은 일을 하다가 오느라고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네, 아침에요? 네. 반일도 하고 하던 작업도 하고 말도 돌보고. 가자 가자 가자. 시내로 가는 교통편이 만만치 않아. 등하교는 늘 엄마의 목. 럭키야. 럭키! 또 왜요? 럭키! 좋아. 준비와, 옳지, 옳지, 옳지. 야, 얘 목줄 어딨어? 어, 늦어 죽겠는데, 진짜? 밭에 들어와서 가서 망칠까봐. 그러고 있어요. 상세히 좀 풀어놨다가도 이제 옆에 모종을 심으면은 그래도 아직 싹이 약하잖아요? 진줄로 갖다 덮어줄게. 좀 싹이 이제 자리를 좀 자리를 잡으면 다시 풀어줘도 되거든요. 범남 씨의 원래 직업은 목수다. 그것도 집을 만들던 대목. 우리가 이제 구부러지는 오금, 이 오금이 활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 이렇게 휘면은 그 부분이 많이 휘죠. 네. 그 오금을 정확히 이제 잡아주는 여기 보면 가장 많이 서사 있죠. 그 부분이 이제 오금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일반인들을 위한 체험용 활을 만들어 판다. 어느새 집에 돌아온 아내도 일을 거둔다. 활과 목검에 될 가죽 장식은 순전히 아내의 몫. 이 집에서 활은 꿈과 현실의 교차점이랄까? 그 전에는 활 만들기를 안 했어요. 그냥 활 쏘기만 했었는데 활을 만들어 나갔는데 의외로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좋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근무를 늘리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한껏 게을렀던 여름을 보내고 요즘은 작업 속도가 바짝 올랐다. 대나무를 이제 마디를 보고서 잘라서 깨끗이 또 물로 씻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만약에 100개를 만든다 하면 이제 100번을 쪼개고 또 대패질을 또 계속 100개를 또 대패질하고.
장인의 기술까진 아니지만 하염없이 집중해야 하는 일. 아이고, 착하다. 범남 씨 잠시 한눈을 판다. 여기 새끼처럼 고양이 할머니가 젖이 나와서. 아, 이 엄마 고양이 아니에요? 네. 엄마는 내가 이제 마루인데 얘 딸이에요. 마루의 딸이고 얘는 그 딸 세미라고 있거든요. 그 딸의 새끼들이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가 되는 거죠. 허락 없이 들어와 사는 길고양이들이 새끼를 낳고 내빼버렸다. 어머, 어떻게, 야, 너만 쫓아다닌다. 아니, 얘 엉덩이. 얘 어떻게 너만 쫓아다닌다. 왜? 어미를 찾아다니며 보이는 사람마다 매달리기 일수. 어, 이거 봐. 위험해. 아, 밟힐 뻔했네. 한 방이냐? 몰라. 왜 저래? 근데 우유를 먹이지 말라 그랬는데. 우유 먹으면 안 돼. 왜? 아, 조금만 먹어자. 이유가 뭐야, 미나? 먹으면 안 되는 게? 응? 안 되지, 우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배고른 아기를 어떻게 두고 보랴. 우유가 안 좋아하나? 빠졌다, 그래. 버림받은 애들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애처로운 마음이 또 식구를 만든 것 같다. 잠시 후 큰딸 혜민이가 엄마에게 도움을 청했다. 몇 장 뽑아? 각각 한 장씩. 이거 하나. 학교에 과제물을 내야 한다는 아이. 프린트 해주는 거예요? 네. 왜 아무 일이 없지? 인쇄 한 장 하는 게 이리도 헤맬 일인지. 컴퓨터를 그렇게 능숙능란하게 잘 다루진 못하죠, 애들이. 안 줬으니까.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거 해주려고 이런 거. 아, 컴퓨터를 잘 안 써요? 그렇죠. 안 주니까 안 쓰는 거죠. 아, 이거 빨리 안 배워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늦게 배웠잖아요, 성인이 돼서. 근데 굳이 배워서 잘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굳이 안 배워도 순간 습득을 하더라고요, 어느새. 몸을 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 마음도 잘하고 몸도 잘하고. 아, 숙제를 하러 가겠습니다. 혜민아! 박혜민!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는 신청서지. 신청해야 되는 거야? 뭐 안 해도 되지. 그냥 입장만 내면 되는 거야? 어.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지금 이걸 해야지. 아, 혼자 할 수 있어? 응. 아, 혼자 해. 컴퓨터,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일체 사교육도 시키지 않는 집. 이 책상 앞에 이거 천으로 쌓이는 거 뭐예요? TV. TV? 네. 아, TV인데 왜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이게 안 쓰는 거여서 그냥 먼지 쌓이지 않게 하려고 TV로 이렇게 천을 막아놓은 거예요. 아, TV 보고 싶은 프로그램 같은 거는 없어요? 네. TV를 아예 옛날부터 저는 안 봐가지고 없어요. 아,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 연예인 얘기들 잘 안 해요? 많이 해서 많이. 많이 해요? 그래서 제일 난감한 게 연예인 얘기란다. 대신 아이들의 놀이터는 산과 들이다. 어디 가요? 아, 밤 따로요. 밤이요? 네. 지금 밤 많아요? 네. 아직은 그 다 있진 않아요.
가을바람에 달라진 숲속 냄새를 아이들은 귀신같이 맡고 왔다. 아기새처럼 입을 벌린 밤송이들. 밟기 좋게 든든한 고무장화도 신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이 숲속의 밤은 속이 토실토실한 알밤. 소금이 맛있는데 생밤이 좀 달아요. 엄마 아빠를 따라 산골을 옮겨 다니며 살았던 아이들은 계절마다 숲에서 노는 방법을 잘 안다. 여기 말고 다른 데 더 많아요, 밤 주는 데. 당당하게 돌아온 해랑과 해온이. 숲을 좀 내놔보자. 어, 열어봐. 우와, 굿잡. 맞네요, 진짜. 어, 알이 좀 굵은데? 야, 굵은 것만 좋아. 어? 나 짠 건 안 먹어. 알았지? 응? 이제 시작이야. 내일 아침 일찍 가서 따와야, 주워와야 돼. 경쟁자들 아무도 없던데. 경쟁자들이 아직 몰라. 동네 할머니들이 돌기 시작하면 이제 이것도 없는 거죠. 엄마가 밤 까는 가위만 들려주면 온전한 자급자족의 간식 시간. 오도독 오도독 속이 꽉 찬 가을의 맛이다. 방치. 혜랑아 이것 좀 아빠가 몇 개만 해달라고 돈만 파줘. 됐어. 그러면 한 3분, 2분의 초등학교 6학년 아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는 범남 씨. 파줘봐. 그 나뭇결 한번 잘 봐.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 요거 몇 개. 그런데 해랑이 손끝이 꽤 야무지다. 갈아야 되겠습니다. 갈아야 돼? 어, 근데 깎는 게 재밌어요. 이 선을 따라 깎고 정밀하게 깎는 게 재밌어요. 작고 섬세한 손으로 순식간에 임무 완수. 야, 아빠보다 빠르다. 벌써 이렇게 많이 했어. 놀이 가지고 이렇게 놓은 거죠. 지금은 뭐 해랑이도 그렇고 혜민이, 혜원이가 웬만한 목수급은 되지 않을까. 그냥 수공구로만 놓고 볼 때는 네, 그래요. 전동공구는 이제 어리고 제가 이제 권장도 이제 않고. 네. 그거 뭐지? 나무를 깎고 붙이고 놀았던 아이는 머릿속에서 그린 걸 뚝딱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렇게 놨는데 비비탄 쓰는 거예요. 큰 이런 총을. 이 녀석이 얼마나 그게 갖고 싶었으면 안 보고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으로 총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그럴듯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망원된 짓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보고서 웃었어요. 야. 아빠도 어릴 때 총 많이 가지고 만들어 놀았는데 제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리얼해가지고. 아빠의 어깨 너머로 자연스레 배운 목공. 이상하게 나무를 잡으면 집중하는 게 다르다. 다른 평가를 받나 봅니다, 학교에서. 다른 평가 봤어? 어. 13점이 가장 잘한 거야. 13점이? 어. 야, 세상 100점 만점에? 20점이겠지? 아니! 20점이 최대야. 20점이 최대고. 어. 나는 넘은 거네? 근데 거의 다 많이 틀렸어. 나는 놀면서도 그래 용어다. 반은 넘고.
시험 얘기는 잠깐. 각자 하고 싶은 일들로 돌아가는 저녁. 책을 읽어도 좋고 제멋대로 몸을 움직여도 괜찮다. 며칠 뒤 또 종종 걸음을 하는 주연 씨. 굉장히 멀죠 세탁기가? 생활 공간에서 너무 너무 멀어가지고 다른 거 하다 보면 새카맣게 잊어버려가지고. 저녁 다 돼가지고 넣으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해도 좋은데 아까워. 진짜 생활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아, 넓다기보다는 산만하다고나 할까? 여느 집과는 다른 생활 공간. 가자. 애초 체험 교실로 운영하던 곳이 살림집이 되어버렸다. 빨래를 널면 하루에 한 번은 꼭 하늘을 볼 수가 있죠. 되게 긍정적이신 것 같아. 아, 너무 어려운 어려움을 겪고서는 이 정도를 누리니까 상대적으로 행복이 있죠. 세탁기 없는 건 정말 슬프더라고요. 아, 없이도 지내봤어요? 세상 모든 가전제품 중에서 세탁기가 최고예요. 전 냉장고 없이도 살아봤지만 세탁기 없이 사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거는 못해요. 알고 보면 주연 씨는 전형적인 도시 사람이다. 오늘 점심 메뉴는 스파게티예요. 점심에 이런 걸 먹는 일은 거의 없죠. 네? 점심에는 이제 둘이서만 먹기 때문에 있는 거 다 뒤져 먹는 편이에요. 이렇게 새로 뭘 만들어 먹는 일은 좀 드물답니다. 결혼 16년 차. 여전히 요리는 주연 씨에게 가장 어려운 일. 파스타도 냉면 자르듯 뚝뚝 잘라내고 밥그릇에 수북하게 담는다. 식사합시다. 와, 스파게티. 나 이게 피자인지 파스타인지 스파게티인지 헷갈렸어요. 왜? 갑자기 막 치즈를 보니까. 파스타. 그런 걸 어떤 분식 범남 씨에겐 상당히 당황스러운 음식. 뭐 물론이죠. 사 먹는 거는 집에서 안 해 먹으면 완전 촌놈이라 짜장면 아니면 그런 거지 뭐. 남자애들만 만났구나. 내가 만났대? 그 이런 거는 사실 안 먹어봤으니까 많이 그냥 신세계. 그리고 이런 유의 음식을 내가 내 인생 사전에 등록이 되는구나. 사실 먹는 거에 투정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봐도 돼요. 제가 워낙에 만드는 게 다 맛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나물도 그렇고 이건 도저히 못 먹어. 특히 그 채소 요리 종류, 나물 종류 이런 거 있잖아요. 양념을 묻혀야 되는 그런 것들은 전 안 먹어요. 이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먹을 사람하고 내놓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 바닥까지 싹싹 긁어요.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거의 모든 게 진짜로 맛있게 먹는 거예요. 무엇이든 맛있어요. 뭐 대접상 맛있게 먹어주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든 맛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 어쨌든 그럴 줄 남자였죠. 어쨌든 참 맞네. 살아온 이력으로 말하자면 달라도 너무 다른 부부. 어린 시절 이소룡을 꿈꿨던 소년. 무림 고수가 되겠다던 청년은 숲 해설가 모임에서 주연 씨를 만났다.
콧대 높았던 도시 아가씨는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두 사람은 결혼해 산골과 오지를 찾아다니며 살았다. 4년 전 이곳에 자리 잡은 건 말을 키우기에 좋은 곳이어서다. 태풍! 태풍! 아, 안에 있었네요. 알았어,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자유롭게 방목하는 태풍이.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 그런지 자꾸 남의 밭에 작물을 탐한다. 야, 여기를 이렇게 뒤틀어. 이제 끊어버리고. 응? 왜요? 아, 태풍이를 이쪽에 방목을 하는데 응. 여기를 경계로 여기는 이제 다른 그 집 밭이거든요. 응. 여기는 뭐야 이렇게 줄로 경계를 해놨는데 여기를 넘어가지고 응. 저쪽 안쪽에 고구마 가서 순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응. 한번 그 맛을 봤으니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범인은 반드시 다시 나타나기 마련. 여기 한번 이렇게 나오면은 그 자리로 꼭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뜻 언니를 아이들처럼 하죠, 말도. 겁도 많고 호기심도 많은 태풍이. 말썽 부린 자식 단속하듯 단단히 기둥을 받고 울타리를 친다. 이래저래 할 일이 많은 무예의 고수. 아이들도 자연스레 말을 돌본다. 그냥 여기는 풀을 막 뜯어먹고 똥을 막 싸래요. 이거 똥 치우는 거 괜찮아요? 네. 안 더러워요? 네. 그 풀만 먹어갖고.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말똥을 치우는 혜원이. 기분 좋게 목욕도 시켜준다. 혜원아, 이제 네가 해봐. 안 됐다. 치닥거리가 많아도 말을 방목하면 훨씬 더 온순해진다. 말 무서울 땐 없었어요? 네, 별로 없어서 못해요. 아빠의 영향으로 시작했지만 즐겁지 않으면 오래 할 수 없는 일. 말에서 떨어진 적은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네. 떨어졌고 그... 모자 헬멧 있잖아요. 그게 깨진 적도 있어요. 그 헬멧이. 그럼 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니, 계속 그냥 타고 싶지 않았어. 타고 싶지 않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네. 떨어지는 것도 근데 재밌어요. 말에서 구르는 것도 재밌을 지경. 아이들에게 태풍인 친구이자 가족이다. 잠시 후. 아기 고양이들의 방해에도 꿋꿋이 나설 채비를 한다. 접시다. 이렇게. 도착한 곳은 시야가 확 트인 너른 공터. 간역 설치한 거예요? 네. 공터 곳곳을 다니며 관역을 설치하는 범남 씨. 예전에는 처음에는 도와주더니만 처음에 할 때는 열심히. 요즘은 이제 점점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랬나? 처음에는 이렇게 하더니만 제가 찾아왔을 때 가서 상금을 못 타오니까 그 후로 안 해요. 아마도 그게 경계였어?
심기 일전하고 훈련을 할 모양인데. 말은 어디 있어요? 말은 좀 있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날이 옵니다. 접니다. 제가 옛날부터 말을 좋아하긴 했지만 말이 될 줄은 몰랐어요. 대뜸 차에 올라타는 남편. 남 있지? 네,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힝! 갑니다. 출발! 고! 범남 씨의 특별 훈련이 시작됐다. 이건 현대식 수련 방법이랄까? 말 대신 달리는 차에서 활을 쏘는 범남 씨. 말도 부족하고 뛸 공간도 없어. 범남 씨가 고안해낸 방법이다. 거울로 이제 뒤를 보면은 화살이 몇 개 남았나 대충 보이죠. 아무리 돌고 돌아도 줄질 않아요, 저 화살은. 남편이 쉬지 않고 훈련하는 사이 일정한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주연 씨의 일이다. 처음에는 이게 뒤에 사람 태운 부담감에 막 근육이 막 긴장되고 뭉치고. 근데 뒤에 탄 입장에서는 이제 괜찮은가 봐요. 난 무서울 것 같은데 100% 저를 믿고서 타는 거겠죠? 날 뭘 믿고. 찰떡같이 믿지 않으면 이렇게 활을 쏠 수가 없다. 속도가 1, 2km만 달라져도 맞는 지점이 달라지는 마상활 쏘기. 속도에 따라서 이제 화살이 어디로 탄자꾼이 현상되나 그걸 보면서. 그런데 아무리 훈련이라도 안전하긴 한 걸까? 사실은 말을 타는 입장에서 볼 때 말보다 안전해요. 네, 말은 사람과는 사실 별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조종을 하고 제어를 하지만 또 말이 상황에 따라서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사람한테 약간 위험 요소가 있는데, 자동차는 일단 기계 장치고 뭐 제어를 이제 운전자가 이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말보다 이게 훨씬 안전해요. I am ready. Go. 30. 껌이네. 30이라니. 맨손 무예를 하다가 만난 마상활 쏘기. 범남 씨는 그 호방한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다. 얼마 후엔 중요한 대회도 열릴 터. 훈련은 무한 반복이다. 이 땡볕에 굉장히 노력해요. 기쁘고 좋아서 쏘는 것 같아. 그래서 좋고. 아무리 쏴도 못 쏘니까 계속 그 숙제가 생겨요. 쏠 때마다 계속 요거 위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극복해가는 과정이 그냥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네요. 고수의 길은 멀지만 고수의 아내도 막막하긴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린 데가 어디야? 후사. 후사. 측사. 같은데? 그렇게 잘 써야죠. 넘어가면 이렇게 찾기 힘들잖아요. 백발백중 해야지. 기르리스. 자, 갑시다. 범남신 자신과의 싸움이라도 하지. 어쩌면 고수보다 고수의 아내가 더 힘든 훈련이다. 잠시 후. 이제부턴 수고한 아내를 위한 시간이다. 복장 같이 해보니까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몸종이 다 준비해놓으면 그때 올라가요. 올커니. 이번엔 입장이 반대. 남편이 아내의 말타기를 거둔다. 올라가. 그래 운동이 되지. 오른쪽이 한 칸 길어 보이는데. 결혼 전부터 말을 좋아했던 아내. 맞아. 그러면은 정석 보러 오세요. 그래서 결혼 초 남편이 말타기를 배운다며 집을 비워도 적극적으로 밀어줬다. 이만하면 완벽한 애마 가족.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은 온 가족이 이 기사대 말타고 할수록 마상 활쏘기 대회에 출전하는 거. 일단은 무지개만 남았어요. 아, 막내 혜원이도 유소년 대회 작년에 데뷔를 했고 그런데 대회를 나가고 있고 이제 무지개만 데뷔를 하면은 이제 온 가족이 다 합니다. 무지개는 주연 씨의 별칭. 부부는 무지개와 가온. 별칭으로 부르고 불린다. 그 리듬을 타야 돼요. 리듬을. 리듬을 앞뒤로 위아래로 주지 말고 앞뒤로. 오랜만에 말을 타는 무지개 주연 씨. 이건 오랜만에 해보는 거야. 옛날에 어떻게 시복 차고 쐈나? 손에 쥐고 쐈나? 어느 날 쥐어주더라고요. 어느 날? 예. 보통 땅에서 다 활을 배우고 쏘고서 말등에 간신히 올라가잖아요. 근데 무지개는 얼마나 귀족인지 참나 얼마나 대우를 받는지 말등에서 활 쏘기를 배우는 유일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이에요. 참나 지금도 말을 위해서 활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렇지. 뛰면서 이러고 이걸 다 했다고 내가? 옛날에 보니까 하던데. 그래? 일단 정지 상태에서 활을 쏘아 보는데 전사부터 전사. 워낙 말을 타는 게 능숙하니 관역 조준도 제법 해낸다. 좀 가까이 와서. 오, 그래도 첫 방에 어디든 맞추긴 맞추네요. 수렵에 피가 끓고 있는지 오랜만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 예, 좋아. 이번에 제일 좋았어. 잘 쏘는데요? 그래요? 예, 관역에 맞잖아요. 그냥 났을 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서 쏘는 처음 쏘는 건데 예, 맞더라고요. 예. 아, 그 운동 신경이 조금 있긴 있나 봐요. 예전에 그냥 처음 시켰는데. 바로 막 아무도 정식으로 쏠지도 모르면서 맞추더라고요 여기를. 그래서 좀 배우면은 선수로 진짜 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말도 한번 끌고 가려무나. 아, 많이 힘시중 들고. 사실 아내의 스트레스 해소에 이만한 약이 없다. 타고 나면 이제 운동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개운해요. 네.
아, 안마를 받은 것 같은데. 네. 소화 안 되던 것들 이제 소화 잘 되고. 그렇죠. 마무리까지 확실히. 네. 친한 척이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 내가 갖다 놓을게, 이거. 주연 씨, 오랜만에 속이 다 시원하다. 이곳은 작은 체육관이자 연습실. 제가 무술을 해오면서 그냥 이런 공간이 목공실하고 이렇게 다목적 막 맘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실내에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킥복싱, 네, 그런 무술 하고 막 그 후로 격투기도 하고 아, 이제 학기도를 이제 학교에서 전공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투기나 유술, 뭐, 일본의 뭐, 아이키도, 이런 거를 쭉 했죠. 하고, 그 다음에, 태권을 좀 오랫동안 했고. 학교에 다녀온 둘째 해랑이가 아빠를 찾아온다. 그리고 형을 따라온 셋째 혜온이. 슬슬 몸부터 풀어준다. 자, 이번에 한 손. 제생각엔 좀 어려운데. 너 오른손 짓냐 왼손 짓냐? 왼손. 그래, 한 번만 해 그냥. 출발. 뛰고 구르며 한바탕 몸을 데우고 고통의 다리 찢기로 얼굴을 맞댄다. 이건 하루만 꾀를 내도 쉽지 않다. 양말 갑자기 안 돼. 양말 벗어. 아빠가 빼줘. 아, 근데 양말 신으면 진짜 조금 미끄러지는데 양말 벗으면 땀대기 진짜 안 되더라. 저 양말을 핑계를 대냐. 응? 귀여운 변명도 철벽 같은 아빠. 내가 흉내 내볼게. 잘 봐, 내 모습이야. 어때? 손. 지금. 네가 볼 때 어때? 야, 이게 싸움꾼 같냐? 파이터 같아? 네가 지금 이랬다고? 야, 어? 봐봐. 야, 이게 아니고 짧아. 야, 딱 살려가지고 이러고 있지 마. 내고서 딱 해야지. 야. 야. 이제야 진지하게 자세를 잡는다. 뭐 평상시 하던 거지. 무조건 막아 밑으로 오는 거는 네가 막으면 네가 1점 먹는 거고 못 막으면 1점 내가 먹는 거야. 아빠. 이렇게 피하면 네가 1점. 오케이? 일종의 겨루기 훈련. 아이들은 모든 게임처럼 해야 불이 붙는다. 그렇지, 눈 살짝 올려 끄고 턱 당기고. 이번엔 혜온이 잘해. 혜온인 벌써 바짝 약이 올랐다. 마음은 홍길동인데 못 오겠지? 이제야 의기양양. 엄청 세, 막 공격해. 규칙이고 뭐고 2대1로 달려든다. 공격하라고! 공격해! 빨리 공격해! 내가 공격해! 결국은 이렇게 뒤엉키기 일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님은. 응? 이렇게 공격해? 저도 사실은 재밌는데 그 체력이 아이들보다는 훨씬 이 지구력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가로운 오후. 외출을 한다는 혜원이. 그럼 너 자전거 타고 간다고 거기를? 야, 거기 자전거를 어떻게 타고 가냐? 걸어가야지, 산 속인데. 잘 해볼게. 부르지 않으면 컴컴해질 때까지 노는 아이들의 놀이동산. 그런데 숲속에 도착하니 특이한 게 눈에 띈다. 와, 이게 뭐예요? 네? 뭐예요? 예전에 그 뭐지? 회랑어 많이 할 때 지었던 집이에요. 이거 직접 지었다고요? 네. 아이들의 비밀 아지트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V자로 된 나무 있죠? 이렇게 V자로. 이렇게 V자로 된 나무를 삽으로 파고 꽂은 다음 여기다 나무를 이렇게 서로 딱 고정시켜 이렇게 고정시키고 저쪽도 V자 나무 하나 한 거 있는데 그 고정시켜 갖고 지었어요. 우와. 일체의 장비를 쓰지 않고 단단한 나무들을 엮어 짜 맞춘 아이들의 집. 만든 것만도 벌써 여러 채. 나름 부동산 부자다. 혜온인 칡넝쿨을 끊어 나무에 걸고 잡아당긴다. 이 트름에 그렇게 해요? 아, 이렇게 해야 그... 그 막 매끈매끈해져갖고 막 묶을 때 막 이렇게 해갖고 안 부러져요, 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부러지는데 이건 또 뭐 이렇게 돼요. 이건 주로 나무집의 울타리로 쓰는 용도. 또 밧줄로 만들어 나무에 오르기도 한다. 영락 없는 꼬마 자연인이다.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네. 왜요? 아직 안 써갖고요. 장차 쓸 것들을 알뜰하게 모아두는 살림꾼이다. 하루 종일 흙 파고 돌 갈며 노는 아이들. 칡넝쿨 캐며 따라온 영지버섯도 곱게 심어준다. 버섯을 왜 여기다 다시 심어요? 다 안 자라서요. 아, 더 키우려고요? 네. 예쁜 버섯 화단까지 만들었다. 어느새 큰딸 혜민이도 와 있다. 중학교 3학년인 혜민이도 나무집을 짓는다.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모양. 그걸 또 열심히 염탐하는 막내 혜원이다. 혜원이는 네. 누나랑 왜 같이 앉아요? 누나가 여기서 저희 집에서 안 살아요. 혜민이는 왜 동생들이랑 같이 안 해요? 쟤네랑 하면 별로 너무 자기 중심적이어서 애들이 못하겠어요. 같이 같이? 네. 같은 곳에서 놀아도 아이들은 각양각색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중이다. 실리콘 빈통을 이용해 물을 쏘는 혜원이. 물총도 이렇게 만들어서 논답니다. 야, 이게 청소돌과 될 줄은 정말 몰랐다. 획기적이야. 계속해. 어? 애들은 뭘 해도 그냥 놀이처럼 하네요. 저 이제 다 떴으면 버려야 되는 그 실리콘 빈통이네요.
야, 그렇게 재활용을 하다니. 어, 너무 뿌듯해요. 자, 맞아. 다 하도록 해라. 짐칸을 관역 삼아 신나게 세차를 한다. 여기 짐칸실 건데 이 연습을 해갖고 여기 모래가 쌓였어요. 그리고 모래랑 홍콩이랑 다 제거하고. 기름통을 가지고 나온 범남 씨. 아이들은 깨끗이 세차를 하고 이어서 아빠는 긴 외출을 준비한다. 아이들하고 같이 아, 화천 산천어 축제에 창작 썰매 썰매 그 콘테스트에 나가가지고 저희가 대상 1등을 했어. 아. 그래서 무지 많은 상품권과 현금을 탔는데 쓸 데가 없어서 기름을 사서 넣습니다. 사랑이 잠깐 비켜주세요. 내일은 일주일에 한 번 활과 목검을 팔러 나가는 날. 차가 넘치도록 짐이 많다. 아, 남들이 보면은 여기 지나가시다가 같은 봤네. 캠핑 가냐고. 그래요, 보통. 다음 날 새벽 도시락을 준비하는 주연 씨. 양평까지 먼 길을 가야 한다. 아, 학교 갈 때 안 일어나잖아요, 얘네. 야, 새벽에 또 가자 그러면 귀신같이 눈을 뜨고 따라가더라고요. 엄마와 한 걸음 늦게 가도 될 것을 굳이 꼭두새벽에 따라 나선 해랑이. 아, 캐시는 있어? 네. 안녕, 랑이. 말 잘 들어. 시장이 열리는 날은 신나는 날. 일주일에 한 번 나들이 가는 기분이다. 강변에 열리는 시장이라 이름도 리버 마켓. 이번 주엔 양평에서 열렸다. 가운데 여기 들어봐. 전시장이 될 천막도 쳐야 하고 할 일이 많다. 10살짜리 일꾼도 고마울 지경. 해랑이도 익숙하게 일을 거둔다. 그동안 만든 활과 목검을 보기 좋게 진열한다. 목검은 해랑이의 아이디어로 팔기 시작한 것. 여기에 아이들 지분이 꽤 많은 편이다. 넓게 관역도 설치한다. 5천 원이면 시간 제한 없이 활을 쏠 수 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도시락 싸워서 이따 같이 오세요. 네. 네? 어제 오셨었어요? 네. 안 계신 게 서운하더라고. 그렇죠. 없으면 제가 없으면은. 도시락 싸워서 같이 먹어요. 네, 고맙습니다. 초창기부터 참가해온 리버마켓. 손수 제작한 다양한 공예품들과 친환경 먹거리들이 벌써 손님을 기다린다. 자, 안녕하세요. 한 발 늦게 도착한 혜민이와 주연 씨도 얼른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 손님들은 완성된 제품을 사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무리 과정을 체험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자신의 활이 된다는 것. 그러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님 대응에도 공이 많이 든다. 바로 사가는 게 아니니까 많이 오면 올수록 사실은 점점 더 느려져요. 이 순환이. 그래가지고 항상 차 있어서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한 시간 후에 와도 그 사람이 그 손님이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의 활쏘기 체험은 더더욱 반가운 일. 이순희 장군 알아요? 네. 그 이순희 장군 어떻게 쐈냐면 이렇게 쐈어요. 아저씨 봐. 이러다가 엄지를 손가락에 들어가서 엄지손톱을 잡는 거야. 이렇게 주먹 쥐면서 해봐. 주먹 쥐세요. 옳지 잘했어요. 그다음에 거공 팔꿈치 들고 살짝 쭉 당기세요. 가위바위보. 오, 소질이 아주 있는데요. 한 방 더 쏘고 이제 주워서 또 쏘고. 그런데 전시장을 빠져나온 혜민이 중고 물품 판매장을 찾았다. 저 엄마가 이런 거 사달라 해서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 가족들의 옷이나 신발 등은 대부분 여기서 산다. 눈만 밝으면 알짜 쇼핑이 가능한 곳.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물론 장난감 코너다. 드넓은 선택지 앞에서 고민에 빠진 삼남매들. 아, 이거 이런 것들. 혜원인 구입 결정. 그런 것 같은데?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것도. 처럼. 오늘 지갑이 크게 열린다. 마음에 쏙 드는 알람시계다. 가을 강변에서 열린 이틀간의 주말 장터. 조금씩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이제야 쉴 틈이 좀 생긴다. 이제 좀 먹어보는 거예요. 틈이 안 나가지고. 뭐라고 그랬는데? 어땠어요, 이번 작년? 이번 작년 너무 힘들었어요. 쉴 틈이 없었어요. 근데 배가 좀 불러요. 왜요? 먹지 못해도 부른 게 있어요.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니 실적이 꽤 좋았던 모양. 이런 피곤이야 뭐. 제가 행복하죠. 외국에 한 열흘 있다 와도 이런 얼굴 안 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깎고 이렇게 만들고 운동하고 그러면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사실 없거든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집도 지어줄 줄 알았어. 예. 계속하세요. 뭔가 계속 필요해지더라고요. 아. 결국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굴러가는 그 가게 구조. 예. 원활한 가게 수입을 위해 온전히 보낸 이틀. 우린 출발. 주연 씨는 먼저 길을 나선다. 저희는 먼저 갑니다. 남은 뒷정리는 범남 씨의 목. 홀가분한 마음으로 짐을 옮긴다. 아, 재밌어요. 일단은 제가 작업한 것이 여기서 소비가 되고 그다음에 저와 여기 나오는 셀러분들과 비슷한 생각과 사고가 있고 또 이 마켓에 대한 리버마켓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전 세계 최고의 마켓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다. 그런 재미도 있어요. 네. 밥벌이는 고단하지만 그래도 보람 있는 곳이다. 집에 오자마자 마방을 향하는 혜원이.
말이며 동물들이 가족들 오기만을 기다렸을 것이다. 아, 일부러 달그락 소리를 내갖고 고양이들이 먹을 거인 줄 알고 그 먹으러 와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근데 고양이 한 마리 안 보이는데? 마루 안 먹었어. 쌤이가 먹었어. 고양이 한 마리 어디 있어? 그래, 찾아봐. 얘 주고. 아직 젖도 안 뗀 새끼들. 야생 동물에게 물려간 건 아닐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풀숲에서 길을 잃었을까? 고양이 소리 들려요? 아니요. 저쪽 밖에서 내렸네. 태어난 지 한 달. 어미도 외면한 새끼 고양이들. 태훈아 찾았어. 얘하고 마루 새끼 한 마리 더 있어. 마루 새끼 없었어. 일어나 얘들아. 거기 있어 많아. 방황하는 사춘기 마냥 헤매던 녀석들을 딱 붙들고 온 혜민이. 아 뭐야 얘? 내 빨리, 둘이 가. 둘이 같이. 내 둘이 여행 간다고 했잖아. 여행을 가도 어두우면 돌아와야지. 봐봐, 어디 거기서 뭐 하고 있대, 걔네들? 자고 있었어요. 풀숲에 자고 있어? 네. 밥 챙겨줘야 식구들이 많아요. 아, 너무 많아요. 셀 수도 없어. 못 되겠어, 나는. 새끼들까지 모두 14마리. 고양이가 흥분해 자식 생기듯 한다. 오늘 아침 훈련은 통과. 서둘러 학교에 간다. 시간 맞춰 대기 중인 엄마의 스쿨버스. 엄마가 스마트폰을 권하는 유일한 시간. 꾸준히 한 게 또 효과가 있더라고요. 매일 15분. 다른 시간에도 좀 했으면 좋으련만. 최소로 하는 거죠, 이거는. 노는 게 1번인 아이들에겐 낯선 풍경이다. 내리는 거야? 내려. 바이바이. 안녕. 안녕. 물론 초등학생들은 아직 열외다. 중학교 가면서부터 그 신체 활동이 급격히 줄고 똘똘한 기운이 좀 사라진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숙제에 치이고 공부에 치이고 하지도 않는 공부지만. 그렇지 혜민아, 워낙 많지. 어? 잘 가렵구나. 잘가렵습니다. 웃기네. 숲에서 자유롭게 놀던 아이가 공부에 숙제에 부쩍 고생이 많다. 주연 씨는 하루 세 끼를 대개 남편과 함께 먹는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늦기도 하고. 아, 이거 화면에 넣는 거야?
아내를 위한 시원한 맥주. 그리고 무지개는 이 맥주가 굉장한 우려를 주나 봐요. 네, 이거 뭐 작업하고 특히 이제 그 초여름까지 밭일을 많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나갔다 오면 이제 덥고 땀 흘리고 막 그러니까 얘를 굉장히 막 그리워해요. 무지개와 가온 부부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 심을까? 배추 심으면 남들 다 심었던데. 김장용? 15개만 심어볼까? 내가 건다는 거는 제가 뚫고 들어와서 남들이 들으면 웃겠다. 15개? 15개? 그 많지 않아? 욕심을 안 부린 거야 이제 올해는. 쪼잔하게 텃밭을 한다고 엄청 생색내다니만. 10개? 저는 뭐가 남는 걸 굉장히 싫어요 하고 그래요. 새물건 들어오는 거 어디서 경품 받은 것도 가지고 들어오기 힘들어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15년 이상 됐잖아요 이제. 근데 한 번도 자기 옷을 사는 걸 못 봤어요. 돈이 없어서 그랬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옷 살 돈은 있잖아. 생기잖아. 왜? 화장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옷이나 사실 어떻게 저렇게 관심이 없지? 나도 그것보다는 관심이 있는데. 저도 이 바지가 이것도 한 20년 된 바지인데 맨날 보면은 이제 같은 바지인데 사실은 이 똑같은 이 회색 바지가 여러 벌 있어요. 잔뜩 있어요. 여러 번이니까 20년은 입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입으니까 계속. 근데 이제 아주 헤져서 이제 버리고 온 것도 많죠. 그 사이에. 그런데. 그래서? 최소한의 소비로 최대한 행복하게. 부부의 삶의 방식은 한결같다.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피곤할 거예요. 어제 너무 하루 종일 놀아가지고. 잠도 일찍 안 잤어요.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여느 날보다 월등히 빠른 기상. 태안 얘네들 이제 할머니 집까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대로. 애들이 거기를 좋아해요. 보자. 동물들 식사 시간도 빨라진다. 집을 비운 동안 배골치 말라고 사료도 넉넉하게 줬다. 태풍이를 위한 건초는 이리저리 툭툭 던져둔다. 한 곳에 놓으면 거기서 계속 들고 먹을까 봐 돌아다니면서 먹으라고요. 1박 2일 동안 먹을 태풍이의 도시락. 잘 있어. 뭐야, 낚시 의자야? 낚시 가려고 낚시 의자. 바다와 가까운 할아버지 댁. 휴가를 가듯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선다. 아산에서 2시간 정도의 거리. 멀지 않은 곳이지만 요즘은 통 오질 못했었다. 안녕하세요. 범남 씨와 누이들이 함께 자란 고향집. 아버진 내내 마당을 서성이신 모양이다. 자, 곧바로 그러면은.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누나와 여동생이 먼저 와 있다. 자, 성주쌈 거 저기 거기에 소매 안 가. 여기다가 집안의 대들보 자리에 성주쌈부터 놓는다.
집 적어요. 집 그렇게 위에서 산다고. 정성껏 모신 차례상. 공수. 외아들인 범남 씨가 아이들과 절을 올린다. 지금 다 반찬. 모처럼 온 자식들 맛있게 먹인다. 어머님 밤낮 없이 음식을 장만하셨다. 그럼 너 꼭 괜찮냐 이제? 혜민이도 부지런히 손을 거든다. 입은 무겁고 손은 빠른 아이다. 누나, 아. 빨리 식사해요. 다 와서. 저희는 수석이면 막 마당에서도 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넓어. 고모들 한도 돼요? 예, 고모들 30명이야, 30명. 만난 뒤. 그래도 며느리는 하나. 남동생이 하나뿐이 없잖아요. 어려운 것이 여동생 셋이나 있고 하나뿐이 없고 애나 애 셋이나 있고 잘해줘야지 도망갈까봐. 진짜예요. 어제 누가 물어봐가지고 그러고 이뻐요. 아니 사실 그걸 좀 느끼긴 해. 아 진짜? 그치? 근데 서울 사람 치고 좀 촛대나죠. 더 웃긴 거는 혜민이 아빠나 보고 강남 스타일을 하는 거야. 진짜? 나, 내 외모가 강남이래. 아 옛날에? 옛날에 내 외모가 강남이래요. 그때는 호박지 입혀서 뭐 해야지. 아니야. 강남을 모르는데. 이제. 옛날은 머리 파마하고 그랬었어. 그때 왔으면 지금까지 이쁘기만 하지. 감사합니다. 고향집엔 곳곳마다 지난 시절의 기억이 많다. 엄청 나와? 아버지가 예전에 쓰던 공구들. 하나같이 낡고 손때 묻은 것들이다. 야, 이거는 그 할아버지 것도 있고 아버지가 쓰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3대째니까 저는 이제 물론 이 글 안 써요. 근데 90년 이상은 옛날이가 이건 지금 이런 걸로 다 지키나 네. 하나. 이거 대패 아니에요? 이건 마치 작은 박물관. 손으로 돌리는 거야. 목공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도 신기할 따름이다. 아버진 배를 만들던 목수였다. 그리고 진짜 이거 많이 본 거 아버지가 쓰는 거. 요즘은 뭐야? 저 나무. 제재소에서 나무를 켜가지고 전기 대표로 싹 밀지만 옛날에 이런 원목을 키지 않고 다 깎았어요 이걸로. 본 것 같은데. 근데 그 아버지는 이제 조선 목수예요. 배 만드는 목수들은 널판지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굵은 소나무를. 그럼 이거를 다 써가지고 이렇게 다 이걸 깎아가지고. 그건 옥자고. 이런 건 일반 목수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아마. 일반 그러니까 궁궐 목수도 그 굳이 풍계를 둔다면 이제 조선 목수를 기술적으로 이제 최상위로 봤고 그다음에 이제 궁궐 목수, 그다음에 뭐 사천 목수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그 궁궐 목수 팀에서 이제 그 같이 이제 잠시 일을 했지만은 한 가지 일에 평생을 건 자부심, 그 삶의 이력들. 이런 게 다 아버지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박물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버리기는 내가 살아있는지 버리다니. 그리고 내가 쓰던 건가. 낡은 물건 속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 속에 아버지의 인생이 있다. 잠시 후. 이거는 뜯어먹어가지고. 아. 보라니가? 보라니가 뜯어먹을까봐 이렇게 그물 치신 거예요? 아, 웃겨줘. 다. 잠깐만요. 아, 진짜. 이거 크기도 하다. 애써 지은 농사, 고라니 좋은 일만 시킬까?
얼른 고구마 수확에 나선다. 명절이라 일꾼도 풍년이다. 이게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게. 아, 원래 휘어져 있는데. 왜 땅이 이렇게 땅이 안 파지는 거야 이게? 아니, 줘봐. 저 봐봐. 저 바꿔봐. 이렇게. 힘들어. 비교해야지. 아이템 빨리 이거만 엄마 얇은 거. 좀 틀리죠. 이게 너무 달아가지고. 장난 아니 좀 너무. 흙이 안 돼. 아니 이게. 아니 음료수 좀 가져가지 마. 아니, 엄마. 일부러. 아 이거 잘 되네. 야, 뭐야 이게 저절로 나와 이제. 어쩐지 이상했어. 아니 그러지 마. 고구마 깨져. 어쩐지 왜 이렇게 못, 내가 왜 이렇게 못 캐나 했네. 엄마 못 파는 것 같은데? 얘 잘 파는. 아니야 완전 틀려. 그래도 텃밭 농사가 몇 년인데 이상하다 했다. 이거 나도 이번에 던진다. 너 봐. 야, 너 아빠 옷 더럽게 혼난다. 이거 옛날에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 아빠가? 얼굴에다가. 놀랬지? 너 놀랬지? 무지개. 어, 진짜 잘한다. 고향집에서 도로 아이가 된 범남 씨. 어릴 때는 정말 얌전했어. 사람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이렇게도 쳐다보고 그랬는데. 네, 산에 나무에다가 막 운동하는 거 매놓고 이소룡 사진 벽에 붙여놓고 나무 사이에 뭐 매놓고 막 뛰어서 맨날 뛰기하고 막 그랬어요, 산에. 여기 바로 여기 산소짜리가 여기쯤이 놀이터. 고구마밭이 딱 놀이터였다, 얘, 나무. 말 수는 없어도. 감나무 밑에 딱 굴 파놓고서 전기장 채우고 거기서 공부하고 저 나갔지. 내가 눈이 하도 많이 오고 막 추면은 죽었나 어쨌나 어느 분 불쏘났으면 더워록 하고. 꼬마 이소룡을 키운 고향 들판. 예나 지금이나 즐거운 일이 많은 곳이다. 낚시 간다며 나갔다가 사들고 온 시장표 전어. 살아있어. 전혀 안 남았어. 근데 살아있어도 괜찮아? 괜찮아. 나는 그런 거 보적이 올려. 잠깐. 겨우 한 마리 건져온 망두고도 불에 올렸다. 막뿌리지 말아. 비닐 내지 않았는데? 내가 터질까? 가져가 익으면 다시 가볼게. 망두가 잡았어? 네. 이빨. 네. 아니 여기 있다. 망두 와도 돼? 응. 나. 그럼 뿌렸지? 네. 어디 보자. 간을 한번 따볼까. 저 간 좋아하니? 아니요. 간이 뭔지 몰라요. 이거 간이잖아. 이 봐봐. 어, 딱 보여. 내가 뭔 간이 뭔지 알겠어요. 열자마자 난 간을 알았어. 예전 어머니. 아니 난 안 먹어. 아, 제가 처음 잡은 기념이잖아요. 오늘 제가 한번 올렸어요. 쏘는 거야 오늘. 망둥이 간을 쏘는 거야. 아니 나는 망둥이 간을 많이 먹어봤어. 니나 간 봐. 이번 가을에 나눠 먹어. 엄마 그 나눠 먹어봐. 아니야. 나눠 먹어. 참나. 간 좀 드릴까요? 저 그만 먹어요. 네. 간 한쪽도 나눠 먹는 사이. 아이 밥. 미안해. 언제 먹었지? 한 마리밖에 없네. 너도 나도 인심 후한 명절 밤이다. 다음 날 자식들 갈 시간이 되니 자꾸 뭐가 나온다. 어머니는 창고 문 활짝 열고 챙겨줄 것 줄 세워 놓으셨다. 쪄서 먹으라. 우와, 그리고 너무 인삼 맵으려고 도라지하고 애들 감기 들으면 빨리 네. 먹어라. 가지고 우리 가야 돼. 다 쌀, 뭐 양념 종류, 파마늘 이런 걸 떠나서 자잘한 반찬들.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 냉장고에 있던 그 냉동된 생선류, 떡 그거를 싹 꺼내가지고 한가득 차가 막 바퀴가 내려앉을 정도로 실어가지고 가서 그렇게 그 살았던 시절이 있었지요. 예, 그때는 어머니가 없어 우리
응, 굶어 죽을까봐. 엄청 싫어주시는 거야. 그러지 말라 그래도. 아니, 이렇게 줘야 마음 편하세요? 예. 걱정, 나도 걱정 많이 했어. 그치. 그냥 넘버든 별달에 유난 맞게 살긴 했지. 그래도 누구 뭐 부럽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자주가 너무 많아가, 흔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을 너무 모나게 사는 건 아닌지 자식은 집을 떠나도 걱정은 늘 마음 한기퉁이에 남는다. 아까부터 태풍이를 잡고 어쩔 줄 모르는 혜민이와 혜원이. 아니야? 아, 입에 갖다 대, 입에 갖다 대. 갖다 대. 아니, 입에 갖다 대. 감자탕 안 먹으려고 그러다. 일단 하나를 먹여봐, 일단. 그냥 각석탕을 좋아하길래. 각설탕 하나 겨우 물리고선 요령껏 재갈을 물려 끌고 나온다. 이 반팔이지 얘가? 긴팔 입어. 잠바 입어. 잠바 입어. 말 탈 때는 엄청 불편해. 잠바를 입어야 해요. 잠바를 입어. 아, 엄마 말 얘 얘 입고 한번 활 싸워. 그래요? 괜찮겠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나. 얼마 남지 않은 마상 활쏘기 대회. 손에 쥐고서 쏴. 오늘은 연습용 화살이 아닌 실전용 화살로 훈련을 한다. 전사. 꽂히는 화살이야. 전사, 즉사, 여기 봐봐. 호사. 보여? 가. 점점 빨라지니까 그거 생각하고. 달리는 말 위에서 쏘는 화살. 작은 변화로도 큰 영향을 받는다. 이제 오랜만에 이제 시합용 화살로 하니까 무게가 이제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화살이 많이 타점이 변화가 생기니까 그걸 이제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거 잘 쐈어. 어디 겨누는지 알아? 관역을 보며 조준 방향을 교정해준다. 이번엔 해랑이 차례. 지금처럼 쏴, 지금처럼. 지금 세 발 다 좋았어. 똑같이 기억하고. 오랜만에 범남 씨도 화살 주머니를 맨다. 아이 셋이 연습하는 말. 태풍이가 힘들까? 한동안 차로만 연습해왔다. 똑같아. 와. 고고. 태풍이도 힘들었던 아침 훈련. 아이들한테 이제 방법을 저도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또 막상 해보면은 저도 똑같이 힘들죠. 또
같이 힘들고 쏘면서 계속 이제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 더 하고 싶은데 태풍이 또 한 마리고 좀 참아야죠. 태풍아 이리 와. 여기 있어. 갑자기 집을 나서는 범남 씨. 어디 가려고? 어? 어디 가려고? 그치. 아, 아. 잘 가. 아이. 아, 차 타고 운전하러 나가면 되겠구나. 연습하러 가는 줄 알았지. 아쉽지만 그러면 잘 가. 몇 시에 나가려고요? 지금 나가려고 바로. 지금 바로? 옷까지 다 입었어. 아, 그렇구나. 가야 이제. 오히려 입꼬리가 올라가 나네. 안 되니까. 맞아. 아, 본인이 이제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운전을 연습을 안 시켜도 되니까. 일도 팽개치고 나간다는데 괜찮은 걸까? 뭐 돈을 버는 것도 시기가 있지만 지금 이 운동하고 경기 치는 이것도 지금 해야 되는 또 놓칠 수 없는 문제긴 해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마음은 이제 가끔 이렇게 반반이에요. 돈도 좀 벌었으면 좋겠고 뭐. 제가 돈을 엄청 잘 벌어서 막 이 선수들을 후원하고 싶죠. 제 마음은 그래요. 꿈과 현실. 늘 부딪히는 삶의 문제다. 그럼 안녕. 출발. 한 번도 이렇게 잔소리를 하거나 불만을 표시한 적도 없고 만약에 불만을 한 번이라도 표현했으면 제 성격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못하죠. 갑자기 나 갔다 올게 이렇게 못하죠. 택견을 하던 범남 씨가 2010년 처음 말타기를 배웠던 곳이다. 오, 머리 깎았네. 응? 십자성. 아직도 집중 훈련이 필요할 땐 이곳을 찾는다. 태평이가 이제 비슷비슷한 애들이 많은데 태평이. 오. 바람이요. 네,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 곧 있을 세계 대회도 여기에서 열린다. 기사는 말탈기, 쏠사, 마상활쏘기를 뜻한다. 국내 현실은 이래요. 제대로 된 경기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습도 여건이 안 좋으니까 국내 선수들이 연습에 있어서 한계도 있고 그런 게 늘 아쉽습니다. 들어가자, 가자, 내려. 예약하고, 내 말이면 어때요? 때마침 말들의 운동 시간. 새끼마가 이렇게 많이 크네요. 가끔은 독방에서 나와 이렇게 사회생활도 해봐야 한다. 에이, 그러지 마. 독립된 방에 있다가 뭐 수컷끼리는 뭐 경쟁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친구들은 좀 이제 어린 마들 아직 완전히 크지 않은 청소년들답게 저렇게 이제 꼭 놀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거친 말도 내가 올라가서 탈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기세인데, 적어도 말의 기세보다는 저의 기승자의 기세가 조금 높게 있어야 그 말을 제어할 수 있죠. 네, 두려움 없이. 오늘 범남 씨가 탈 도다미도 몸을 푼다. 네, 그냥 몸이 굳어 있죠, 쉽게.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몸 푸는 거죠, 씨. 에헤이, 바쁘어. 어허. 어허. 한창 혈기 왕성한 종마.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대회 땐 선수들도 피하는 말이다. 어느 말이든 타야죠. 전장이라면 적의 말을 뺏어서도 타야죠. 네. 범남 씨, 과연 말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까? 마상활 속이는 말과 사람의 완전한 신뢰와 호흡이 중요하다. 혈기왕성한 종마의 질주. 말도 잘 쏘고 말도 잘 타고.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하든 마상무예를 하려면 일단 고삐를 놓고 타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에 이제 자기 마음인데, 마음이 강하지 못하면 하질 못합니다. 그게 이제 스탠더, 이제 힘이 넘치는 거세가 안 되는 순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굉장히 이제 젊었고, 질주 원능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그 차를 타고 연습할 때와는 또 다른. 다시. 그동안 마상활 쏘기를 차로 연습했던 범남 씨. 시작. 말과 사람이 한 몸이 되어 달리다. 느린 화면처럼 보이는 찰나의 순간. 화살은 관역에 꽂힌다. 처음에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뭔가 백지 상태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났는데,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아, 말이 이렇지, 말 타면 이렇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러 온 거는 진짜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리도 풀렸어요. 두 다리. 고생했다.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훈련. 오, 비가 온다고. 다리가 풀릴 만큼 힘든 건 말도 마찬가지다. 아, 좋아하는 말도 있고. 물이 막 이렇게 차갑고 그러면 몸을 막 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튼 이제 습관이 된다는 거 괜찮죠. 어르고 달래고 씻기고 먹이고, 잘 달리는 기수일수록 말과의 교감이 좋다. 도담이 덕에 정신이 번쩍 나는 훈련이 됐다. 며칠 후. 자기 복 잡아.
웬일로 활 대신 북을 잡으란다. 동작 크게 하고 그다음에 저 움직이는 거 확실히 봐봐. 확실히 품을. 알았어요? 준비. 활과 함께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북. 북을 칠 땐 자연스레 몸에 힘을 빼야 한다. 심장을 쿵쿵 자극시켜 내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유연성도 높여주는 훌륭한 준비 운동. 숨이 찹니다. 근데 그 전심으로 안 하면은 숨이 안 차고 전심으로 해야 돼요. 엄청 높은 거 하나 했죠. 이번엔 트램펄린이 등장했다. 여기 바로 가자.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관역을 놓치지 않는 훈련이다. 태연이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사실 엄청 어려운 무대야 이거. 힘들어도. 근데 재미있어요? 네. 힘들어도 재미있어요? 훈련이라고 해봐야 해랑이 혜원이가 놀던 방식 그대로. 도약을 확실하게 딱 해봐 혜원아. 아이들의 놀이에서 많은 걸 배운다. 잠시 후 마장으로 나온 범남 씨는 풀부터 뵌다. 풀이 금방금방 자라요. 풀 속에 화살이 숨으면 못 찾으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화살도 그렇고 부족한 게 많다. 바쁘다며. 바쁘다고 그래. 바빠요. 엄마가 잠시만 타래요. 어? 엄마가 잠깐 타래요. 잠깐만. 너 그 숙제 있는 거야? 응. 얼마나 많아? 좀 많은데. 얼마나? 막 조금. 나를 가면 지금 어디 갔지? 안에 들어왔어? 널 빼자. 혜민이를 기다렸던 범남 씨. 아이가 바쁘다니 마음이 급하다. 제가 안 물으려고 이제. 봐봐 이제. 입으로도 얼르고 손으로만 계속 그러고 있지 말고 얘한테 달리면서 하면서 여기 봐봐. 이렇게 잡고. 시험 나가고 싶다며. 그냥 중간고사. 중간고사 그냥 볼 거야? 응. 응? 응. 그래. 중간고사 안 보는 애 아무도 없니? 응. 그래? 기말고사도 안 보는 애 없었어 그동안? 없었어요. 그래. 응. 너 이제 데리고 나가고 복장 갖추고 데리고 나가. 헬멧 쓰고 조끼 입고 네 화에 가지고. 하필이면 중간고사와 겹쳐버린 대회 일정. 중학교 3학년인 큰딸은 올해 대회에 나가지 않겠다 결정했다. 힘도 좋고 성격도 묵직한 혜민이. 말 리듬이 안 좋으니까 약간만 더 빠르게 보내. 아빠에겐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다. 응, 좀 일어나와줘. 나날이 물오른 기량이 없었다면 이렇게 아깝지는 않았을 텐데.
마상활쏘기 선수가 되겠다. 한결같던 혜민인 조금씩 자신의 세상이 생기는 것 같다. 말에서 내려오자마자 책을 펼친 큰딸. 그 곁에 엄마가 찰싹 붙어있다. 뭔지 모르겠다면은 인수분해 해야지. 아이들 공부는 어머님이 다 봐줘요? 네. 제가 다 봐요. 아버님은요? 저는 그 놀이 공부를 솔직히 저는 뭐야 바쁘기도 하지만은 봐도 저한테도 어렵더라고요. 땡큐. 자, 식사합시다. 아, 가훈. 네. 나 실수. 아이들 공부 봐주랴 늦어진 오시오, 저녁 식사. 오시오. 야, 맛있는 거다. 모두들 시장했던 참이다. 너무 열심히 수업들 해가지고 그냥 버스. 네, 바로바로 알아서 먹어야지. 야, 내 혜민이 그래도 그렇게 공부가 재밌냐? 근데 왜 이렇게 안 나타나, 아마. 숙제야, 숙제. 공부가 아니라. 이제 숙제 열심히 해야 되는. 숙제가 그렇게 재밌냐? 밥을 말아먹어. 밥 시대 되면 나와봐야지. 고양이도 한번 가보고. 고양이는 어떻게 됐어? 내가 다 처리했어요. 아까 말 바쁠 때 고양이 밥까지 다 데리고 올라가서 다 내렸어. 네. 안녕. 혜민 어때요? 이번 대 시험 때문에 못 가. 그래서 안심할 것 같아요. 대회를 가도 돼요.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말해. 나 전부터 말했는데. 그렇지? 엄청 아프다고 하면서. 제가 직접 가서 말을 해서, 예, 뭐, 중간고사 안 보고, 뭐, 경기 참여하겠다 해도 되는데, 이 학생의 선택은 중간고사를 보는 걸로 선택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지요. 시합날이, 시험 보는 날이면, 시험 볼 거예요? 시합 갈 거예요? 시합이요. 마상활쏘기에 대해서라면 아빠는 늘 포부가 컸다. 너 올림픽이 뭔지 아냐? 응. 뭔데? 올림픽을 텔레비를 본 적이 우리가 이제 TV를 안 보니까 모를 수도 있거든요. 뭐야? 올림픽은 스포츠 활동들을 하는 곳이야. 본 적 있니? 뭐 봤어? 종목이 뭐 있어, 예를 들면? 역동? 아니면 평창에서는 동계올림픽 스케이트 아니면 스피드스케이트 아니면 쇼트트랙. 그래, 그때 그거 잡았습니다. 네가 유력의 본게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하교 올림픽 찾아봐야겠다. 하계는 우리가 본 적이 없지. 도전해볼 만하죠. 메달이 아니어도 저는 그 과정이 너무 값진 것 같아요. 그 선수들 그 사실 메달 따는 사람 정말 몇 명 안 되잖아요. 도전자는 이렇게 많고 누구 하나 뭐 노력을 안 해봤겠어요. 그 과정이 중요하지. 메달을 따면 좋고 연금도 나오지만 아직 먼 꿈이지만 한 발 한 발 단단히 내딛는 중이다. 안감에 빨간 그 꼭 넣어야겠니? 가볼 데가 있다며 아내를 끌고 나선 범남 씨. 주연 씨는 영문도 모르고 남편 혼자 신나는 기분이다. 지금 보러 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러 가는 거? 보러 가는 게 조선시대 기자지. 무복. 무인들이 입던. 대회 나갔는데 아무거나 안 입고 멋지게 뭐 하나 만들어 달래요. 그 원하는 스타일이 너무 까다로워. 옛날에 입던 감옥이라 좀 대충 걸치지 않고. 옷이 다 찢어졌잖아요. 부부가 찾아온 곳은
온양 민속 박물관. 다른 전시장은 거들떠볼 필요도 없고 오로지 직진하는 범남 씨. 이거 좀 넓힌 것 같아. 넓어도 괜찮아. 이게 딱 찜해둔 옷이다. 이거는 무관, 포도대장, 병마절도사, 훈련도감 등 이런 관리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이게 이제 후기의 실제 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색이 이런 거죠. 이게 그런데 갈색이 약간 돌면서 검정에 가까운 거야. 그리고 그 안감이 봐봐. 감색이네요. 감색. 빨강색으로 봐야 되나? 조선시대 무복을 재현해 달라는 주문. 가운은 허리띠를 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죠. 허리띠를 맬 건데 이게 역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허리띠를 맬 때 쟤네들이 이제 실루엣이 좀 구질구질하게 나올 수가 있어. 어때요? 재봉질이 네? 문제가 아니고 입력 됐어요 머리에? 입력 머리에 넣으라고 지금? 말을 타면 멋지게 휘날릴 옷자락을 그려보란다. 주연 씨, 아무래도 어려운 임무를 떠하는 것 같다. 저기 가슴들 몇이야? 그게 옛날에 옛날 얘기하지 말고 거야. 안 궁금해 옛날. 옛날에 갑바가 막 있었는데. 아, 그만하자. 갑바가 없어졌어. 플러스 5회. 너무 내려갔어 뒤. 올리려고 했어요. 좀 가만히 좀 있어 봐라봐. 어? 빨리 해. 숨 참기 힘들어. 사람들 힘 빼고. 92. 그것뿐이 안 돼. 이상하다. 100이 넘었었는데 103 막 이랬는데 팔 길이가 달라 그런데 오랑우탄이야? 오른팔이 길고 오른다리가 길어. 70으로 해야지. 많이 써서 그래? 그래. 오른쪽. 아니야. 내가 좀 억울한 게 있어. 길을 오른쪽에 맞췄으면 3cm가 더 큰데 왼쪽이 짧아가지고 3cm가 줄은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돼? 된 거야? 78, 75? 뭘로 해? 다리도 그래, 다리도. 왼쪽에 맞춰야지, 오른쪽에 맞춰야지. 내가 기절 때 왼쪽에 맞췄으면은. 저 왕초보예요. 책을 봐가면서 패턴 뜬답니다. 배운 적 없어요, 한복을. 그 천재야, 그러니까. 천재로 설정이 되겠어. 그잖아. 재봉을 배워둔 게 화근이었을까? 이건 칭찬 몇 마디로 때울 수고가 아니다. 상금 걸렸나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아니요. 안 그래?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죠. 이제 외국 갈 때마다 그래도 종목별로 하나씩은 또 받아오거든요. 뭐 전체 우승이 아니어도 종목별로 또 이제 주는 것들은 그래서 저는 본인이 느끼는 어떤 실력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뭐 되게 잘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상활쏘기에 대한 자부심. 올림픽을 꿈꾸는 것도 그 때문이다. 더 좀 더 따오고 싶네요. 많이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아이들도 이제 자기네도 이제 같이 하니까 제 심정을 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많이 걸쳐도 그걸 수정해. 언제나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다. 다음 날. 밤새워 의상을 완성시킨 주연 씨. 무관들이 입던 조끼 모양의 괴자를 얼추 따라해봤다. 아니 오늘 입어보고 속에 그래도 속에 있는 거랑 받쳐가지고 어울린다 봐야지. 한복을? 길지 않나? 자,
이제 말을 타봐. 너무 까분다, 나. 안 되겠지. 괜찮은데. 화살도 뽑아.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드는데 앞에 품만 요거만 좀 너무 겹치는 것만 좀 수정했으면. 수정 안 되지. 아, 깃도 달았는데 무슨 수정이야? 응? 여기만 어떻게? 어디 이렇게 안 될까? 거기 잘라. 응? 잘라, 잘라. 일반 계좌 형태로. 어. 아이고 새로 만들고 말지 내가 수정이야. 봐봐. 겹치나 봐. 이거 보세요. 응. 많이 겹치지.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 좀? 안 이상한데. 고쳐주기 싫구나. 외모에 무신경한 사람이 왜 이리 까다롭게 굴까? 복장 예 중요해요. 다른 나라 선수도 정말 멋있게 입고요. 해마다 또 테마를 바꿔서 입고 오는 팀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옷을 뽐내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물론 주된 거야 경기지만 이 소소한 것도 굉장히 그 깨알 재미예요. 말하자면 마상활쏘기의 국가대표. 대회 때 쓸 화살도 미리미리 손질해 둔다. 그러니까 활에 대해서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안 보고 보통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기 탁 치면서 여기 탁 활을 치면서 이것도 지금 접혀 깨져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보면 깨져 나갔어. 기식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직진성을 부여하니까 기시 없으면 막 춤춰요. 화살기 새로 달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것 같다.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너무 될 거야. 그거를 다 담으려고? 응. 아니, 큰 거에다 담아서 옮기는 게 낫지. 언제 받아? 내가 몇 개만 가져가, 몇 개만. 내가 담아줄게. 그래. 물 받으러 가재더니 이렇게 빈 병을 쏟아낸다. 혜민 가자. 삼남매를 모두 데리고 나서는 길. 물맛 좋은 곳을 일부러 찾아왔단다.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고 집에 가져갈 물도 알뜰하게 담는다. 뭐 하려고? 너 물장수 하려고? 리버마켓에 물장수 있거든요. 도통 욕심이라고 넘는 가족들 사이에 유난히도 튀는 막내다. 사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건 다른 이유가 있다. 이곳은 충무공 이순신의 묘소. 저쪽에 보면 이제 소나무가 굉장히 장관이에요. 여기서 딱 한번 보셔요. 저는 지금 전율이 막 등골이 소란해지면서 전율이 막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 이순신 장군 묘소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나무들이 조선 시대 임나 한 400년 됐잖아. 이거 임진왜란이 그 시대 그 옆에 같이 그 있었던 병사들 같아요. 막 느낌이 저 소나무가 마치. 열병식을 하던 묘를 지키는 소나무들. 마음가짐을 다 잡는달까? 아이들과 꼭 함께 오고 싶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 그러면서 이제 유탄에 저기 손 조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30대 30몇 살이지? 4살인가?
어떤 30대 중반 가까이 돼서 다시 국가에 도전해서 아마 그것도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합격을 했어. 그다음에 희생이 없는 전투를. 그런데 아이들은 세상 재미없는 표정. 그 아군의 희생을 최소화시키는 전투를 했고. 역시 아버지 말이 길어지면 애들은 따분해하는 거. 따분해하죠. 네.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효과 없어요. 네. 역시 백마디 말은 인기가 없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제14회 세계 기사선수권대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범남 씨와 아이들을 비롯해 20여 개 나라 80여 명의 선수들이 한국을 찾았다. 말하자면 마상활쏘기의 올림픽 같은 대회. 기사선수권 대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총 4일간 열리는 대회는 우열을 가리기도 하지만 고유한 기마 문화를 뽐내는 축제 자리이기도 하다. 유소년 경기가 열리는 첫날. 안장 문제인데. 저 하프처럼 잘 멈춰주면 좋은데 막 저렇게 멈춰지잖아. 아니, 도로처럼 막 계속 막 움직여. 사소한 것 하나하나 신경이 쓰인다. 자, 활 들고 손 딱 이렇게 옆으로 이러고 있어. 이러고 봐. 들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생각해. 출발 어디서라고? 여기서. 출발 이렇게. 이렇게 길게 저 끝으로 이렇게. 그렇지. 너무 거기서. 12명의 선수가 3계조로 치르는 유소년 경기. 이쪽에서 돌아서. The game is soon starting.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다. 달리잖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역 하나를 맞추는 단사 경기. 구획에 따라 점수가 다르고 달리는 속도가 빠를수록 점수가 추가된다. 벌써 말에 오른 해랑이. 가훈 민혁이 형 잡아주세요. 가훈 민혁이 형. 범남 씨의 제자 민혁이도 대회에 참가했다. 체험 활동으로 와서 마상활쏘기에 빠진 민혁이. 이번엔 해랑이 차례다. 얘는 지금 한쪽이 길어요. 쏜살처럼 달려가는 모습. 아쉽게도 관역을 벗어나고 말았다. 왼쪽으로 갔다. 해랑이는 빗나갔어요. 그러면 네 맘대로 이제 해랑아, 네 감각으로 해. 싫은데요. 해랑이의 2차 시기. 두 번 다 관역을 벗어나면 다음 경기로 진출할 수가 없다. 간신히 1점대에 꽂힌 화살. 해랑아, 콩이랑 속도가 다르지? 집에서 할 때랑. 그러니까 그것만큼 표를 살짝 옮겨. 너무 많이 막 옮기려고 하지 말고. 연습할 때는 잘 나왔는데 대회 때 잘 안 맞아요. 긴장했어요? 긴장 하나도 안 했는데.
대회 최연소 참가자인 혜원이 두 번째 참가한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낼지 속도를 조절하며 달려간다. 두 개의 관역을 연달아 맞추는 연사 경기.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냈다. 혜원이 컨디션이 좋은데요. 다른 나라 선수들도 속속 좋은 경기를 보여준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clap your hands. 약간. 오늘따라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해랑이. 하지만 평정심을 잃으면 큰일이다. 너무 거푸게 쓰지 마.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달린다. 해랑이의 두 번째 경기. 이제야 활짝 웃는 범남 씨. 이번엔 다섯 개의 관역을 맞춰야 하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경기다. 혜원아. 침착하게 관역을 모두 마친 혜원이. 페이스를 찾은 해랑이도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아, 뒤로 가면서 긴장이 좀 풀렸는지 조금 나아졌네요. 잘했습니다. 네. 아, 지금 기분은 어때요? 아까랑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돼요. 그 관역을 잘 맞추셔서 기분이 좋아요. 등산에 들 것 같아요? 네. 어, 몇 등 정도 한 것 같아요? 3등 정도. 3등 정도? 흔들리기도 했지만 실수를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게 범남 씨를 흐뭇하게 한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성인 경기가 시작된다. 대회 전야. 한국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가 한창이다. 저희는 선수들, 선수들만 한 80여 명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들 하면 한 100여 명. 이렇게 오늘 바비큐 파티를 시합을 또 대회를 주최한 세계 기사 연맹의 가입국은 35개 나라 정도. 선수들은 만날 때마다 깊은 연대감으로 서로의 우애를 다진다. 다음 날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일단 경기를 준비하는 범남 씨.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마음에 드네요. 아무리 비바람을 맞아도 멋지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원심력에서 미끄럽기 때문에 말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어. 미끄러우니까. 얘네들이 무게중심을 안으로다가 몸을 기울여주라고. 말이 바깥으로 빠지지 못하게.
저 커브길 있지? 커브길 내가 주로 검사를 해봤는데 미끄러워. 웬만하면 속도를 조금 줄여줘. 모두들 궂은 날씨가 걱정이다. 미국 텍사스에서 온 트레이. 여러 대회에서 마주치며 친하게 됐다. Yes, sir. Yes, sir. Well, that's what people were asking me. They said, are you worried about riding in the storm? And I said, no. Bomb and I are the storm. We got it. Uh-huh. Good luck, sir. Thank you, brother. Uh-huh. We'll see you out there. Yeah, sure. Yes, sir. Thank you. I'm going to go. 경기장으로 선수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드디어 경기 시작. 기본 관역 점수에 더해 속도가 빠르면 점수가 올라간다. 야! 이제 차례가 됐다. 쏜살처럼 달려나가는 범남 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면 순위권을 들 수 있겠어요. 잘하면. 5점 만점에 4점. 잘했어. 시작이 나쁘지 않다. 그룹은 진짜 잘했어. 잘했다. 잘해. 그런데 범남 씨 연습장에 와서 다시 활시위를 겨눈다. 지금 여기를 겨눴는데 이것만큼 떠요. 그래서 이걸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하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시합에 들어갔으니까 낮춰서 겨누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낮춰야 되는데 막상 경기 들어가면 아무 생각도 안 나가지고. 옳지. 오랜 연습으로 만들어진 습관이 약점이 된 셈이다. 쏟아지는 비로 경기가 자꾸 주춤거린다. 다시 시작된 경기. 모든 선수들이 악천후와 싸우며 경기를 치른다. 물론 이 중에도 탁월한 성적을 보이는 선수가 있다. 범남 씨의 경기. 연달아 두 번 관역을 맞춰야 한다. 정중앙을 관통한 화살. 만점이다. 잠시 단점을 보완한 것이 나름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어땠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 A그룹에서는 제일 잘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아쉬워요. 타점은 정확히 볼 수 있었는데 매번. 다른 선수들도 똑같겠죠. 대회 이틀째. 반가운 손님이 왔다. 아내 주연 씨와 시험을 끝내고 달려온 혜민이. 아니 아까 경호가 들어가 버렸던 것 같은데. 다행히 날씨는 괜찮지만 진창이 되어버린 주로. 낙상 사고도 속출했다. 저 플라스터 혹시 있으면 그거 먼저 갖고. 걱정되죠, 늘. 네.
특히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고 질어요 땅이. 맞아요. 네, 그게 제일 걱정돼서. 네, 말이란 게 또 빠른 말을 타니까 속력이 또 스스로 주체도 못해서 말도 미끄러지고 그런 위험한 사고도 종종 일어납니다. 네, 그게 제일 걱정돼요. 슬슬 주로를 살펴보는 범남 씨. 이것이 마지막 경기. 범남 씨, 거침없이 달려 경기를 마무리한다. 아쉬움은 남지만 후회는 없다. 대회 마지막 날 저녁. 폐회식과 시상식이 열렸다. 먼저 유소년 종목별 성적을 발표하겠습니다. 3위 코리아 박혜원, 2위 코리아 박혜란. 단사 종목에서 2위를 한 혜랑이 당당히 2위를 했고, 사이좋게 동생 혜원이가 3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괜찮아서 기분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내년에 그 더 빠른 말 타고 싶고. 속도 그 시간 초과를 안 돼. 그냥 타고 싶어. 싱글샷 위너스. 3위 말레이시아 아지잔 빈 자카리아. 1위 코리아 박 범나. 범남 씨는 단사 종목에서 1위. 개인 종합 2등을 차지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냥 그 평소에 삶이 그렇듯이 하루하루 참 재미있게 즐겁게 연습을 했다. 그런 어떤 삶들, 그런 나날들, 이것이 앞으로도 쭉 그냥 이어졌으면 좋겠고, 궁극은 무지개도, 혜민이까지는 이제 기사 선수니까 무지개도 이런 대회에 같이 한번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영광을 인생의 무지개 아내에게 바친다. 집으로 가기 전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했다. 표도가 완전히 적어네. 주연 씨의 친정집. 흩어져 사는 형제자매가 얼굴 도장 찍는 날이다. 처음 범남 씨를 보고 산토적이냐 했던 부모님. 그게 뭐라 그래? 말타고만 해라. 기사. 기사? 말탈 기술사. 마상왈속이. 네, 마상할 수 없는데 기사라고 기록돼 있어요. 예전 그 문헌에. 모든 종목에 여전히 호기심 가득한 시선. 내용만 다를 뿐 다 말 타고 가는 거니까. 옛날 그게 참 신기해. 특히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그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그 자기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그건 참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사실 주연 씨의 결혼은 가족들에게 일대 사건이었다. 꽁지머리에 무술을 하는 목수. 이런 남자랑 시집 갈 줄 몰랐지. 이런 남자랑 결혼할 줄 몰랐는데. 그럼 어떤 남자랑 결혼 안 할 줄 알았어. 전철을 고등학교 때 처음 타봤는데 혼자는 못하겠더라고요. 방법을 몰라서. 방법을 몰라. 지금도 잘 몰라 우리. 지금도 힘들어. 힘들어. 나중에? 표를 어디서 살지 모르는 거야. 제가 올해 버스를 탔는데 이제 요금도 모르겠고
뭐지? 지표를 꺼내가지고 이제 기사 저쪽 서울에 와서 이렇게 내밀었더니 저기라 대래. 그래서 모르고 그래서 아 거기라 노라운 술인가 보다. 그래서 근데 아무리 봐도 놓는 데가 없나 보다. 그때 보니까 다들 남들은 그 뭐지 이렇게 이렇게 대는 거 네. 대고서 오늘 된 건 아니지. 오늘 됐지. 서울에서 오남매를 키운 어머니는 말 타고 말 키우며 사는 딸에게 늘 질문이 많다. 항상 선망을 해내가 아, 참 좋은 생활을 하는구나. 어. 아니야, 진짜로 그래. 요즘 서울에 너무 각박하고 사납고, 그치? 아, 그 경쟁. 그걸 느끼는 게 내 친구들이 응. 오랜만에 만났는데 달라져 있어.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찌들어서 그러지. 그래. 어, 되게 사나워져 있는 거야. 응. 이런 애들이 아니었는데 그, 사는 게 힘들어 보니까 그렇지. 지금. 오늘은 창업을. 그저 평온하게 산다. 안심시켜드리는 중이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 아이고. 오늘은 안 서운해. 어서 가, 어서 가. 네. 들어가세요 이제. 들어가세요. 차 타는 거 보고, 차 타는 거 보고. 그래. 와. 잘 살게요. 잘 사는 게 뭐. 돈으로 잘 사는 게 아니고. 자, 안녕. 갈게요. 잘 가. 걸리는 문턱마다 작별 인사를 하는 아버지. 멀리 보내는 자식처럼 이별이 길다. 해랑 해온 왜? 은혜 그 내일 그 마켓에 가지고 나갈 거 다 있나 확인해봤어? 응. 어? 내일은 체험용 활을 팔러 나가는 날. 이제 마켓에 어린이 마켓도 열리거든요. 그러면 자기 창작품도 가지고 나갈 수 있고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도 가지고 나갈 수 있고 어린이들은. 해랑이와 해온인 나무로 만든 물건을 내다 판다. 이거 아빠가 작업하고 나무 짜투리 나면 아빠가 석궁 작업하잖아요. 그럼 이런 재료가 나와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깎아갖고 자르고 구멍 뚫고 그래서 필통을 만들어 팔고 있어요. 무엇을 만들지는 각자의 취향에 따른다. 초등학교 3학년 혜온인 자연스러운 맛이 살아있는 초간단 연필꽂이. 해랑인 좀 더 세심하게 작업 중이다. 별 모양 장식으로 멋을 부려 살짝 가격을 높였다. 5,000원이요. 이게 원래도 예전에도 계속 5,000원으로 팔아왔어요. 이거. 나름 심사숙고해 정한 가격이다. 이거 사진 보면 다 팔려요? 네. 근데 많이만 들어가요. 그래서. 애견 장난감에 자동차까지 다양한 품목. 이렇게 팔면 한 돈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 줘요? 그 재료값 조금 주긴 줘요. 아, 재료값? 네. 나머지는 용돈 해요? 재고 정리에 신상품까지 준비 완료. 오늘 밤은 완판의 꿈을 꾼다. 이른 아침부터 동분서주하는 주연 씨. 새 옷 입었는데 혜민아. 평소엔 안 보이던 말똥이 하필이면 바쁠 때 눈앞에 굴러다닌다. 혜랑이는요? 혜랑이는 아빠랑 일찌감치 떠났죠. 5시에.
억지로 일어나서 귀신같이 일하는 건 혜원이고요. 근데 걔는 좀 더 자더라고요. 태풍이 치닥거리는 이쯤 마무리하고 남편에게 달려갈 채비를 한다. 알았지? 그럼 출발. 남들이 쉬는 주말에 일하러 나서는 가족. 10장 돼. 그래서 넌 나에게 만 원을 줄 거니? 매주 장소가 달라지는 리버 마켓. 아내가 오길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범남 씨. 그래? 그거 내려야지. 활쏘기 체험을 함께하는 터라 혼자서는 당해낼 수가 없다. 캠핑을 많이 들어왔더라고. 준비 정신이 그러네. 공화 안 해? 그러나. 와. 여기 어디가? 너더라. 우와. 어린이들을 위한 자리도 펼쳐준다. 야심차게 꺼내놓는 장사 미천.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장터. 네 개는 500원. 그리고 다섯 개는 5일트? 언니가 아닌 네 명 먹어? 아 이거는 다섯 개는 빼. 미숫가루 두 개 주세요. 이거 이따 네. 만든 거예요? 팥이, 네, 팥이랑 뭐 여러 곡물 다 17 곡물이 다 들어간 거. 다 갈아가지고 넣은 게 이거. 본인이 직접 만들었어요? 아빠랑 같이 농사 짓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제법 현란한 장사 수완. 강물도 내다 팔 제목들이다. 용도가 뭐예요? 연필만 푸지. 아니 이런 것도 명함 푸지 같은 거. 명함 푸는 여기. 오 어디? 어디다 꼽아? 여기다 이렇게. 아. 들어가? 들어가지. 다음엔 머리핀 설치라는 거야? 한 12곡 칠해줘도 되고요. 여기서 가져 가셔도 되고 그냥 갖고 가셔도 되고. 12곡 정도 미숫가루입니다. 3천 원이요. 직접 만든 거예요, 이 형이 나무를 깎아. 맞아요, 이 형이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예요. 어 진짜? 우와, 되게 잘 만들었다.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그래? 안녕. 아, 안녕. 이쯤에서 내미는 비장의 카드. 뭐가 잘 돼, 잘 되는 거 보죠. 아, 이게 5천 원 줄까? 만 원. 어, 살게. 아, 돈 많이 벌었다. 5천 원에 할까? 서바이벌 안 돼, 이거. 형아, 팔고 있어줘. 나무 세 총으로 친구의 지갑까지 연 혜원이. 장사도 야무지게 한다. 네가 오늘 제일 많이 팔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와. 저희가 치즈 다 빨려가지고 다시 가서. 또 가졌어? 역시. 아, 두 개밖에 안 남았어. 또 가져야 돼. 너는 뭐 팔았어? 만 원짜리 팔았어? 와. 3,000원. 이거? 혜원이의 목표는 전동 휠이나 새 자전거. 목표 달성이 눈앞에 있다. 몇 개 팔았어요? 네? 세 개요. 세 개? 정직한 땀의 결실을 봤으니 그것도 괜찮다. 모두가 흐뭇한 수확의 계절이다. 안전모에 조끼까지 갖춰 입은 주연 씨. 날 타시게요? 네. 오늘은 좀 멀리 좀 나가보려고요. 집 밖으로. 매번 말 위에 있던 남편이 오늘은 아내를 위한 마부가 됐다.
부부만의 가을숲 산책. 봄이 나왔을 때가 너무 좋았죠. 네. 벚꽃이 흐트러지게 내려 늘어지는 벚꽃 있어요 여기. 걔네들은 막 헤쳐가며 막 겨울에 참았다가 이게 나들이 나와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계절마다 다른 숲의 빛깔. 아이고 좀 미안하네. 내려다 보이면 또 상전 같은 기분이 될 걸. 응? 시야가 달라 보이니까. 내 상전이지. 주연 씨. 오늘에야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다. 괜찮아요. 내려가세요. 잠시 말에서 내려 석양을 맞으러 간다. 해가 떨어집니다. 위로 돌아. 대회 치르랴 마켓 다니랴 계절이 달려가는 것도 깜빡 몰랐었다. 실제로 너무 바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애들이 커가니까 그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뭐 생계며 뭐 그런 걸로 진짜 바빴네요. 올해는 바쁜 것도 또 행복하더라고요. 한가한 것보다는. 네. 그래도 막간에 또 이런 행복이 네. 너무 좋아요. 변해가는 하늘색, 호수의 물빛, 숲이 변해가는 순간, 부부는 삶이 이런 풍경으로 채워지길 바랐다. 혹시 1년 정도 있었다가? 파주 헤이리. 아, 그랬구나. 헤이리, 예술인 마을. 갔다가 그... 못 견뎠어요. 건물 안에서 사는 걸. 거기도 사실 환경은 나쁘진 않은데. 나무도 막... 가능성 있다고 했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너무 안 행복해요. 일도 많고, 전망도 좋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건물 안에서 정말 긴 시간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바깥이 좋아서. 네, 저 혼자 지금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무도 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산 속에 딱 들어가면은 한겨울에도, 와, 엄청 행복해요. 막 그 느낌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숲에 들면 그 잎이 다 떨어지고 나뭇가지 막 수영들이 그대로 막 살아있고 그 사이사이 하늘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주는 감동. 와,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함께 석양을 보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 큰 행복을 준다. 잠깐 돼 있지? 수련용도 되고 놀이용도 되는 막대검. 긴 걸 너희가 쓰는 게 유리하지 않아? 아니야, 짧은 게 더 유리해. 짧은 게 더 유리해. 야, 긴 게 유리하지. 아니야. 자, 가자. 오늘 이 숲에선 한바탕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아빠 이게 뭐야? 여기 앞. 그렇게 할래? 응. 엄마 대 아빠? 어. 혜민이 너 나랑 먹고 싶지 않냐? 아, 이렇게 셋이 그래? 아니, 그 그래? 노래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럼 일단 엄마랑 나랑 해보고. 응. 해보고서 이제. 괜찮겠어? 네, 우리 형팀? 형팀, 형팀. 가. 준비. 겁도 없이 아이들을 적으로 만들었다. 와, 너무나 단순한 게임인데 살벌해 쟤네들. 그래? 마음대로. 아이 대 어른의 칼싸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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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이런.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쉽게 죽으면 안 된다고. 혜민아, 혜민아. 혜민아, 혜민아, 무지개 이쪽으로, 이쪽으로. 무지개, 혜민. 오호, 살았어. 말 위에선 펄펄 날더니 입이 더 바쁜 남편. 무예를 했다던 사람이 맞나 싶다.
재밌어요? 어,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도장 떼는 거. 공식적으로 맘 놓고 때릴 수 있지. 숲속에서 열린 가을 운동회. 태훈이는 벌써 약이 바짝 올랐다. 누구도 져줄 생각이 없는 팽팽한 접전. 나 안 갔어. 아, 기다려봐. 아, 숨 좀 고르자. 어때요, 무지개? 너무 힘들어요. 어,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 내가. 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하다가 봐주고 그랬는데. 어느새 이만큼이나 컸을까. 아이들은 흙발로 뛰고 구르며 하루하루 자라고 있다. 큰 나무 뿌리처럼 온몸으로 뒤엉켜 껴안는 시간. 행복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행복하고, 그걸 못 얻었으면 안 행복하고, 그걸 따지면 언제 행복을 느끼겠어요. 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은 것, 누구한테나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함께 이룰 꿈을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세상에 없던 길을 함께 만들며 작은 바람에도 행복을 느끼는 나날. 그런 게 바로 삶의 고수. 고수의 삶이다.